지는 이 영상 안 봐도 남수 감독님은 이 영상을 볼 텐데. 남수 감독님은 우리 양궁지 동영상 볼 텐데. 야, 너 자꾸 올라가고 싶어?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일부러 대진표 조작이 있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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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지금 나를 지옥 요방으로 담고 있어, 지금. 많이 봐주시겠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너! 그러면 먹으면서. 이상형 월드컵? 자, 진짜 프로 유튜버다. 야, 소스를 뽑아내주는 거지. 야, 맛간을 이용한. 이거 먹어, 이거. 같이 하셔야 돼. 나 소스 안 먹어. 같이 하셔야 된다. 뭐야? 맛간을 이용한 하면은 이상형 월드컵 하시는 거. 제가 지우아까지 할게요. 지우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라는 거야? 뭐라고? 맛간을 이용한 지우아. 이상형 월드컵. 자, 맛간을 이용한 지우아. 이상형 월드컵. 아, 진짜 망쳤다 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리 먼저 할게요. 네. 한 명씩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청산이와 준성이. 승리가 보는 캐릭터. 네. 네. 전 청산이. 청산이. 준성이 1라운드부터 탈락했습니다. 미안하다. 수혁이와 민재. 난 민재.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네, 알겠습니다. 대수와 준영이. 하나, 둘, 셋. 대수. 대수요. 네. 다음으로 이병찬과 이재규 감독님. 잠깐, 감독님은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저희 작품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셨잖아요. 하나, 둘, 셋. 이재규 감독님. 아, 네. 송재익 선배님과 BJ 귤. 하승리의 이상형으로 꼽자면 저는 송재익. 아, 송재익 선배님. 네, 송재익 선배님. 아, 알겠습니다. 우진이와 남수 감독님. 아, 왜 그래? 아, 어쩔 수 없죠. 해야 돼요. 아, 진짜 왜 그래? 근데 동생이 아니라고 부정해. 아, 하승리로 봤어. 아, 정답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양궁재 아버지냐, 양궁재 동생이냐? 아, 저는 그러면 우진이. 오. 와, 우진이는 이 영상 안 봐도 남수 감독님은 이 영상을 볼 텐데. 남수 감독님은 우리 양궁재 동생 볼 텐데. 왜냐면 어제 연락했거든. 어제 감독님 최고하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남수 감독님 어떻게? 자, 청산이와 민재. 청산이와 민재? 네. 난 민재. 난 아닐 줄 알았네. 대수와 우진이. 대수와 우진이? 내가 대수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나 봐. 어제 나오에서도 그렇게 들었어요. 대수를 되게 많이 외치셨다고. 응. 대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대수면 남수 감독님은 대수한테 진 거야. 대수와 우진이. 하나, 둘, 셋. 아, 너무 어려워. 자, 우진이. 우진이. 오, 오빠. 오, 대수 버려졌어요. 민재와 우진이. 저는 안 볼래요. 하승민 씨 얼굴 안 보겠습니다. 민재와 우진이. 네. 하나, 둘, 셋. 민재. 오. 왜죠? 왜요? 아, 전 좀 의아해요. 약간 저 약간 띄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 이유는 우승자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까가 사실상 결승이었네요. 아, 전 민재죠 뭐. 민재. 말해 뭐해. 아, 아닌 것 같은데요?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은 믿지 않아요. 왜 믿질 않아요? 아니, 이거 봐. 일단 민재가 정말 옆에서 보필을 너무 잘해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내 선배님, 우리 주장 이런 마음이 그 드라마 속에서 너무 잘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큰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화를 잘 쏴. 아주 든든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을 메이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믿지를 않아요, 말을 해도. 하여튼 민재 역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1등 같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게 진짜 제일 커요. 민재가 진짜로 함께 들을 이유가 없는데 하리 때문에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 그 마음이 진짜 너무 커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리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민지. 아니, 저도 역할. 미진이잖아. 하리예요.
하리 짱! 왜 비비스? 얼굴 못 봤나요? 아니요. 똑같은 관계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맘대로 하세요. 대수와 준영이. 난 어려워. 아니요, 다 어려웠어요. 그래? 우진이와 남수 감독님. 아! 대수랑 준영이. 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캐릭터로 대수랑 캐릭터로 준영인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대수. 준영이는 미진을 위해. 아니, 내가 준영이랑 네, 싸우다 가진 거가. 네. 우진이와 준성이. 할게. 잘한다. 우진이. 속했어. 우진이. 민재 병찬. 와, 민재 병찬. 야, 너 자꾸 올라가고 싶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일부러 대진표 조작이 있었다. 아니, 잠시만요. 이거 의심되는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대진표 조작이 좀 의심되니까. 민재랑 남수감 좀. 와, 아, 너무 어렵다. 결승 아닌가요, 사실? 그쵸, 저한테 진짜 결승인데. 그러니까 민재 그 캐릭터, 호은이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은 남수 감독님. 그러면 다음은 재규 감독님하고 성재익 선배님. 저는 재규 감독님? 네. 뭔가 감독님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감독님이 뭐 되게 지금 은세미는 사회생활 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청산 양대수. 이청산. 아, 양대수 탈락했어. 잘가. 잘가. 아니야. 임재욱이라면 또 모르지. 아, 양대수니까. 남수 감독님 이제. 나 지금 구할라 했어. 아, 진짜? 진짜 그거야? 어. 와, 괜히 둘 다 뽑았어. 근데 나는 남수 감독님. 근데 얘 되게 비즈니스인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 감독님은 아마 이 영상을 볼 확률이 좀 적어요. 제가 이 영상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내드리려고 지금. 네. 아니. 남수 감독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이재 감독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랬을 때 난 남수 감독님이다. 알겠습니다. 네. 우진이 귤. 우진이랑 귤? 우진이. 배우팅 잘 올라가네. 아, 그러니까 우진이 좋네. 캐릭터가 좋아. 그러면 언니 까먹었는데. 성장이 남수 감독님 우진이 올라가죠. 원래 한 팀이 없어. 아, 그래서 안 맞구나. 그러면 번외로 한 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감독님과 명수 오빠. 저희 FD 오빠인데요. 저희 양궁주를 아주 살뜰하게 알뜰살뜰. 아버지가 김남수라면 어머니는 강명수. 그렇지, 완전. 그렇게 어머니였는데. 맞아. 아, 근데 남수 감독님이요. 난 여기서 한 마디 할 게 있어. 그만 얘기해. 남수 감독님은 이거 보면은 아, 그 애들 귀엽네 이러고 말 뿐이야. 근데 명수 형은 이거 진짜 서운해한다. 야, 명수 형한테 좀 이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오빠, 근데 나 오빠한테.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이요. 산이 우진이. 와, 이청산. 나는 우진이. 우진이야? 너 왜 우진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잖아. 이청산도 했잖아, 여자친구를 위해. 난 사람꾼 좋아해. 자, 마지막 결승이야. 이청산, 김남수. 와, 근데 제가 이상형이 너무 확고한가 봐요. 제가 완전 남수 감독님이에요. 옷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남수 감독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 승리 배우는 거의 진심을 선택했고 민재인데 진심이었고. 아까 거기서 안 가는 안 믿는다며. 아닌 것 같은데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상은 믿지 않아. 민재 배우는 약간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나는 완전 싶습니다. 진심으로 진짜야. 저 이은샘 배우가 워낙에 그런 비즈니스적인 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눈에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를 다 무시하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김남수 감독님은 뭐가 돼요? 이상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수 감독님 너무 뚜렷하다는 거지. 근데 우와. 저도 남자를 뽑으라면 남수 감독님이에요. 근데 우와. 이 사람은 가짜 같아요. 아, 진짜 너는? 하리 미진. 이야. 세가야지. 아, 야, 이게 결승이다. 둘 다 무서워. 더 챙겨줘. 저 미진.
남비진이. 근데 내가 누구 골랐지? 나 하림. 진짜 딱 객관적으로 봤어. 와, 그러면 이상형이 하림이었네. 여기 둘을 다 버렸네. 옆에. 다 버렸지. 와, 야, 한열아, 우리 사회생활 너무 못한다. 항상 낫다. 나는 민재는 하리고 진호는 미진이었어. 와. 너는 너무 가식적이다, 야.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 있어요. 안녕. 나랑 뭘 스타일이 비슷해. 저 학교 어디 다니냐고요? 저 졸업했어요. 이거 못했잖아. 그럼 못했잖아, 민재야. 안녕, 잘해봐. 너무 귀엽다, 야.